역시 국물님이 아 아마폭소 아마폭소의 초기의 스피드가 있죠. 오 두 선수는 선수 시절에 라이벌이었습니다. 오, 시범이 아닌데? 흔들리네, 이거. 시범이 아닌데, 이거. 잘하지. 잘하지. 전국 최전도 금메달이 있어. 전국까지. 아 대단합니다 진짜. 아 진짜 스피드가 진짜 빠릅니다. 이야. 지금 사실 체급차가 좀 많이 나는데 와 보이시나요 여러분? 와 오우 진짜 빠릅니다. 뭐 빠르다는 말밖에는. 와 오. 오. 자 까불다가 한 대 맞았죠. 아 보디 자 30초 사인 왔습니다. 보디 한번 맞아줍니까? 보디 와 지금 가드 비우고 노가드로 하고 있거든요. 와 진짜 잘하네요. 네 역시 이 다음 경기가 오우 어디 아 다음 선수 오정권 선수가 자 두 번째 라운드 시작됐습니다. 이거요 아까와는 또 다른 분위기죠. 네 게임이랑은 지금 분위기가 완전 다르죠? 스타일이 다르거든요. 지금 서로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오 지금 오동건 선수가 부산 바디의 창시자거든요. 아 지금 저게 바로 부산 바디입니다. 부산 바디 갑자기 준비 없이 나가는 바디. 하지만 안 쓰러지죠. 아 지금 정종 선수 정 국가대표 정수홍 선수 네. 지금 복싱 MMA 지금 출전해서 4강 진출 4강 진출했습니다. 4강 진출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두 선수 오 한 개씩만 아니야 그 또 올라가 그 아 일단 한 개씩만 그 다음에 끝나면 다 동거야 다 이렇게 한 번 아 지금 자 여러분들은 지금 국가대표 실력을 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국가대표입니다. 아, 네. 아, 볼까요? 저희가 이제 펀치가 이제 부산에 내려가서 딱 처음 봤을 때 첫 체육관으로 이제 방문해서 이제 만난 선수들이었는데 아, 부산에서 올라온 네, 오늘 부산에서 올라왔습니다. 아, 펀치를 위해서. 네. 아 예. 굉장히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네. 잘하죠, 관장님. 네, 진짜 잘합니다. 빠르네요. 저 몸으로 사실 저 스피드 나오기가 오픈으로 막 때렸어요 지금. 양양 펀치. 양양 펀치입니다. 와! 지친 것 같은데요?
아, 이기백 선수 같은 경우는 운동을 지금 신지 한 10년도 10년 10년 정도 은퇴한 지 한 10년이 됐죠. 네, 은퇴 이제 하고 10년 정도 몸이 이제 느리지가 않아. 부산에서 이제 봉구폰이라고 본인 이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하지만 10년이 지났어도 이렇게 몸놀림이 굉장합니다. 몸이 많이 불었는데도 사실 일반인이 맞추기에는 상당히 쉽지 않은 몸이죠. 그렇죠. 어, 말라져! 30초! 30초! 거의 안 아픈가? 아, 정말 멋진 경기였습니다. 이야.